안녕하십니까. 먼저 더운 날씨에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페스 손사의 의학 이론을 담당하는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간호사고요. 현재는 그 ABA 생명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는 한 20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페스 손사에서 신체 손해 사정사 이 과정을 처음 런칭할 때 함께 윤석열 강사님과 그 오픈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현재 올해 이제 이 2025년도에 11년 차 이제 강의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의학 이론의 과목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의학 이론은 이제 이 신체 손해 사정사가 2014년도에 이제 시험 과목이나 이런 방식들이 개정이 되면서 2014년부터 신체 손해 사정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고, 그 손해사정사라는 이 과목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손해사정사 시험 1회가 몇 년도인지? 아, 아시는 분 제가 커피 사드리려 했는데 아쉽군요. 그 손해사정사 이 과목은 제 나이와 똑같아요. 저 나이 30살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이 1977년도부터 이 시험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의학 이론은 과목이 존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 중에서 특히 상해 부분은 이 기출 그 오래된 기출의 변형을 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한열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60점 정도,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뭐 골절이나 상해 어떤 이 골절의 합병증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삼보험에 이제 장애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손해 사정을 하는 이런 의학적인 지식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후에 나중에 손해 사정 업무를 할때 이거를 이제 했던 것들을 내가 정말 하기를 잘했다 하는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이 기출에서 많이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출을 탄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점수를 굉장히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만, 이 질병은 사실 2014년도부터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고전에는 이제 약간 범위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풀은 많지 않은데 사실은 질병이 훨씬 범위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에서 나오는 문제가 한네 문제 정도 되는데, 이 질병에서 나오는 문제 이네 개를 어디서 나올지를 찍는 그것이 바로 학원의 강사의 역량이라고 이제 사실은 볼 수가 있죠. 이 많은 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들이 이 부분에서 올해 적중률이 높았느냐, 낮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되고요. 올해는 제가 이제 이 보험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이슈와 관련된 이제 관절염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출제한 것들이 많이 적중이 돼서 올해 학생분들이 시험을 좀잘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학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기출만 외우면 되겠네라고 해서 그러면 난 공부를 안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 되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 우리 몸에 이제 의학 용어도 굉장히 낯설고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와 질병의 어떤 상해 개념을 공부할 때까지 그 개념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낯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한 30차지 정도로 저와 할 거고요. 저딱 봐도 재밌을 것 같잖아요. 저 굉장히 웃기고 재밌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우리 여름 성경학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기본 이론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이 지나면 우리 3월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기본 이론의 내용들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깜지 하셨잖아요. 깜지식으로 이제 마인드맵 방식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약간 1차적으로 다지는 시간을 갖고요. 1차가 끝나면 5월부터 이제 이 정리노트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문제들,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 권으로 압축해서 한 18차시 정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고요. 올해 모의고사와 파이널 리뷰까지 하게 되는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2차는 굉장히 점수가 조금 평균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뭐한 50점 조금 넘으면 합격선이고, 보통 뭐 추석이 막 70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평균 점수를 맞추면서 이제 이 평균 점수를 올리는 과목이 의학이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은 의학이론 과목이 65점 이하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80점 이상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이나 산보험이 점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낮게 나오기 때문에 40점대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의학에서 고득점을 맞아야만이 이 합격의 점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략과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략과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판에 외우고 있다 이런 공부 방식은 이제 좀 적정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외우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부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와 이게 커리큘럼을 함께 하시면 70점, 80점은 무난하게 이렇게 달성하시기 때문에요. 이 과정을 이렇게 하시면 한 10월부터 시작이 될 거거든요. 단기간 안에 여러분 모두 의료 전문가를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단계의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처음에는 다소 어렵고 낯설고 재미없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과목은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